업타운 마가리타입니다. 사실 저번에 영상 찍었던 콘시에르 위스키 옆에 업타운 마가리타가 있기에 이거 괜찮겠는데 싶어서 그냥 같이 들고 왔습니다. 일단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베일리스 밀크, 칼루아 밀크, 피치 크러쉬 이런 것들이랑 좀 다르게 마가리타 같은 경우에는 데킬라 베이스의 클래식 칵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부터 칵테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마가리타도 요즘은 많이 익숙해지죠. 왜냐면은 인싸 칵테일바 같은 데 가면은 마가리타를 따로 팔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클래식 칵테일의 마가리타가 아니라 딸기 마가리타, 오렌지 마가리타 해가지고 칵테일 변형본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직접 제가 마셔봤는데 마가리타랑은 굉장히 맛이 다른 느낌의 칵테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즌 마가리타라고 해가지고 슬러시 같은 느낌으로 칵테일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클래식 마가리타의 그 맛을 재현할지, 혹은 그냥 우리들이 흔히 마시는 인싸 마가리타 느낌을 재현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셔봐야 알겠지만 이 친구는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750ml짜리 병보다는 코스트코에서 파는 커클랜드 위스키처럼 조금 더 그쪽에 가까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 자체는 혜자다. 그리고 이것의 가격은 18,000원입니다 1.5리터에 18,000원이면 굉장히 혜자스러운 가격이죠. 도수는 10.9도, 일반적인 마가리타 칵테일이 30도가 조금 넘어가요. 32도 정도?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라이트하게 되어 있다. 저도 도수 지금 알았는데 아마 이 친구는 조금 더 인싸 마가리타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따로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고 그건 적혀있네요. 마가리타 향 0.25% 함유. 뭐 좋습니다. 근데 그거 있어요, 원재료명에 정제수, 용설란주. 용설란주는 쉽게 말하자면 아가베 증류주 같은 느낌일 거예요. 이 용설란을 사용한 술이 바로 데킬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데킬라 술을 사용한 거 맞다, 뭐 그런 느낌? 기타 그 외에 설탕이랑 구연산 정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일단 샷으로 한번 마셔볼게요. 아 근데 되게 궁금하다, 이게 진짜 어떤 맛이 날지. 칵테일 베이스로 나온 건 되게 여러 가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바카디, 모히또 이런 것들도 솔직히 말하자면 칵테일 베이스로 나온 술이고, 그 외에도 모이드브,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모히또 맛을 재현하려고 한 술이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와중에서 마가리타는 솔직히 처음 보다 보니까, 그리고 마가리타 자체가 일반적인 마가리타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더 어떤 맛일지 궁금한 느낌이에요. 아씨 잘못 갔네. 근데 일단 뭐 솔직히 말하자면 18,000원에 1.5리터 짜리라면은 그만큼 가성비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거 들어있네요, 위조 방지캡. 여기에 뭐 더 못 넣게끔 위에 뭐 막아놓는 거, 푸어러 기능도 해가지고 따르기 쉽게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이거 어떻게 마셔야 될지 모르겠다. 한번 마셔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야, 일반적인 마가리타의 물탄 맛인데 알코올량은 그대로예요. 물을 타면 알코올량도 조금 희석돼가지고 조금 더 마시기 편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알코올량은 진짜 그대로인 느낌이라서 뭔가 좀 마시긴 힘든데, 그 외에 설탕이나 라임이나 그런 거 자체가 많이 연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알코올량은 알코올량대로 느껴지고 마가리타로 마시는 거에 비해서 맛은 없고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뭐 애초에 바에 가서 만약에 마가리타 한잔 시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 1.5리터 가격, 그러니까 18,000원이죠, 그거를 그대로 내고 마셔야 돼요.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용량이 굉장히 혜자다,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막 못 마실 맛은 아니에요. 근데 마시기 조금 힘든 맛이긴 합니다. 뭐 때문에 힘드냐면은 칵테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달고 상큼하고 막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데킬라 향 자체가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근데 그 데킬라 향의 호불호가 갈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거나 혹은 그게 취향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 굉장히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데킬라 향 자체를 기본적으로 좀 불호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는 마시기 굉장히 힘든 술이 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알았는데 레디 투 드링크라고 적혀 있어요. 레디 투 드링크가 줄여서 RTD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따서 즐기는 칵테일,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거를 굉장히 잘 구현해 놓은 친구는 맞습니다. 일단 알코올 도수가 소주보다 한 3도 정도 낮아요. 근데 이제 그 소주보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린다라는 느낌? 그게 좀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함부로 추천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데킬라 향만 잡히면 참 좋은데. 일단 근데 제가 지금 상온에 놔둬서 알코올 향이 많이 올라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음을 한번 넣어서 마셔보도록 할게요. RTD는 RTD스럽게 이 친구를 여기다 가득 채워서 한번 마셔볼게요. 이 잔이 350ml짜리 잔이거든요. 얼음 채운 거 제외하고는 다 마시면 소주 한 3분의 2병을 먹는 겁니다. RTD를 제가 예전부터 되게 좋아하는 게, 칵테일을 만들려면 되게 쉐이킹하고 이거저거 섞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지금처럼 얼음 넣고 딱 따르기만 하면 바로 칵테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참 정말 편한 거라 생각해요. 물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뭔가 섞는 재미는 없다. 간편하게 즐기긴 되게 좋은데 섞거나 내 맛으로 계량하거나 그런 건 없다. 딱 이 맛으로만 먹어야 된다, 이건 좀 아쉬워요. 장단점이 각자 있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자, 흔들어. 하나 둘 셋 짠. 아, 내가 상온으로 마셔서 그래요. 이거 딱 이렇게 마시면 정말 문제가 없어요. 정말 음료수처럼 살살 들어갑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가리타 레시피가 데킬라, 트리플색, 라임주스 이렇게 세 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거랑 조금 비슷한 게 뭐냐면은 모히또라는 칵테일이 있는데, 모히또 같은 경우에는 럼, 설탕, 라임, 탄산수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사이다를 대신 넣어주기도 하긴 하는데 그건 뭐 일단 음식 레시피는 아니니까. 둘 다 비슷한 점이 있다면은 술과 라임이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둘 다 라임 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RTD로 나온 모히또랑 업타운 마가리타랑 조금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 친구는 조금 더 트리플색의 오렌지 느낌이기도 한 그 쨍한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도수도 물론 모히또보다 조금 더 있는 편이지요. 일단 맛을 느끼자면은 정말 쉽게 즐길 수 있는 칵테일입니다. 그래서 얼음물을 같이 넣어서 마시면은 아까 따뜻하게 마신 것보다 훨씬 맛있는 칵테일이 나오고 라임향, 트리플색의 그 느낌과 데킬라 향까지 잘 느껴지는 마가리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이 뭐냐면은 일반적인 마가리타 느낌보다는 캐주얼하게 바뀐 느낌이에요. 기존의 마가리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코올 도수가 30도 정도 높습니다. 가지고 도수가 반으로 줄어진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9도라고 되어 있는데 14도짜리라기보다는 한 8도 정도로 느껴집니다. 알코올 도수는 알코올 도수대로 느끼는데 달달하게 취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과일 소주? 과일 소주... 그래요, 과일 소주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유튜브에서 하게 될지 몰랐는데 어쨌든 근데 그건 좀 있어요. 기존에 있는 클래식 마가리타 맛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실망이 좀 클 겁니다. 애초에 그걸 생각하고 이거 사진 않겠지. 무엇보다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마가리타라고 해도 클래식한 것보다는 캐주얼하게 파티용으로 나온 것들을 많이 즐기니까요. 그런 RTD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자, 단들어 하나 둘 셋 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마가리타가 이만큼 남았는데 한 1대 3 비율로 토닉워터 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맛이 있을까? 도수가 한 4도 정도 될 텐데. 하나 둘 셋 짠.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얼음 타서 마시고 조금 차갑게 해서 마시고 하기 좋은 술이다 보니까 뭔가를 타먹었을 땐 굉장히 연해가지고 지금 느꼈을 때는 토니고토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타운 마가리타를 다른 곳에 타먹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시게 된다면은 얼음을 타먹던가 냉장고에 넣어둬서 차갑게 만들어서 마시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토니고토 타먹거나 하면은 별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사먹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MT를 간다 혹은 파티를 간다, 누군가 생일 축하 모시기 해서 내가 간다 했는데 이거를 딱 들고 가서 다 같이 마시자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혼자 구석에서 술 깔고 마실 건데 이거 있다 하면은 이건 굉장히 좀 안 좋은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맛을 즐기고 할 거라면은 내가 데킬라 사서, 내가 라임 사서, 내가 트리플색 사서 쉐이킹을 해서 마셔버리고 말이지. 이게 훨씬 맛도 좋으니까. 리큐르 소주 보다는 가성비는 좋진 않겠지만 뭔가 친구들한테 새로운 거 하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아, 근데 최근에 리뷰한 것 중에 비타오백의 이슬 이런 거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과일 소주 느낌으로 마시고 보면은 얘도 맛이 좋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요즘은 되게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얘가 좋다 얘가 좋다 함부로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볍게 색다른 느낌으로 느끼고 싶다 하면은 한 번쯤은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업타운 마가리타 딱 세 가지만 표현하자면 인싸용, 파티용, 칵테일 초심자용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약속 3가지만 합시다.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의 술에 대해 많이 하는 척하면 상대방이 의지하지 않을 것과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을 것과 과도한 음주로 응급실을 실려가지 않을 것, 술은 항상 안전하게 즐겁게 화목하게 마시기 바랍니다.